드리미가 작정하고 만들어낸 물걸레 무선 청소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하는 롤러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가 진공청소기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엉클로이입니다. 제품 협찬 의뢰가 돌았습니다. 이번엔 어떤 제품인가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던 제품인 것 같아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걸레 청소와 진공청소를 같이 해결하고 싶다면 이런 복합적인 방식의 물걸레 무선 진공청소기가 필요한 환경이라면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한 달 동안 직접 사용하면서 만족하기도 했고 새롭게 알아낸 놀라운 팁들이 많이 있으니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보세요. 드리미는 이미 무선청소기 V9부터 V12까지 품질과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해외에서는 T시리즈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H11 맥스 모델에 리뷰를 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드리미에서 만든 제품을 이미 4년 전에 V9부터 구매해서 사용했고 V10은 아직도 현역으로 잘 사용 중에 있어서입니다. V11 모델에는 상태 표시창을 추가하면서 고정식 방아쇠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V12 모델은 다이슨 V11의 흡입력과 비슷한 180 에어와트의 성능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드리미의 기술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물걸레 청소기 리뷰에서 드리미 무선 청소기 기술의 발전사를 말씀드리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H11 Max가 진공 청소기 기능과 성능을 갖고 있지만 그 성능과 기술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제조사의 기술력을 알 수 있도록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드리미에서 그동안의 무선 청소기 기술과 노하우를 갈아넣은 물걸레 청소기를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물걸레 청소 방식의 제품도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거기에 무선 청소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과 장단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현재 아마존에서 499달러, 약 58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계속 보신다면 약간은 비싼 듯하지만 이 정도 다양한 기능과 성능이면 이 가격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언박싱입니다. 제품 손잡이와 청소 세정액, 관리용 청소 브러쉬, 롤러, 롤러 거치대, 추가 필터가 있습니다. 본체는 확실히 좀 크고 무겁습니다. 헤드는 일체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침대가 들어있습니다. 제품 컬러는 차콜 블랙 계열로 드리미 V 시리즈와 패밀리 컬러로 가는 느낌입니다. 조립은 손잡이를 본체에 연결하면 끝! 롤러 헤드 부분의 커버를 열고 롤러를 쉽게 빼고 넣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넣는 통과 오스통이 완전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 물을 넣고 버리는데 편리합니다. 청수통은 900ml, 오스통은 500ml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 무게는 4.65kg으로 무겁고 깨끗한 물까지 채우면 약 5.5kg이 되지만 본체 메인이 아래쪽에 있고 롤러가 회전하면서 전진하기 때문에 실제 청소할 때 체감 무게는 무겁지 않습니다. 손잡이 끝에는 셀프 세척 버튼이 있고 구부러지는 부분에 전원 스위치와 물걸레 습식 모드와 진공청소 건식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물걸레 청소기는 물 공급 버튼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물 조절이 잘 되게 세팅을 해도 결국 걸러내는 물의 양을 제어 못하면 깨끗하게 닦았지만 축축한 바닥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스탠딩으로 세워놓으면 전원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고 헤드가 청소를 위해 사선으로 벌어져야 작동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품 자체 무게도 있고 물통이 두 개가 있어서 직각으로 세워져 있을 때도 작동이 되어 넘어지면 안 좋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롤러가 회전하면서 오수를 걸러주는 바에서 오염된 물이 걸러지면 진공 흡입관으로 오수가 빨려 들어갑니다. 전원을 켜고 끌 때, 모드를 바꿀 때 제품 자체 멘트들이 한글화가 되어 있어 조만간 Q10 등으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청소는 시작합니다. 청결도를 감지하는 중입니다. 셀프 청소를 실시하세요. 그리고 물 공급을 하지 않는 모드는 일반적인 무선 청소기 모드와 거의 비슷해서 간단한 무선 청소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에 먼지 센서가 있어 먼지가 많은 곳,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파워가 증가합니다. 주황색이 2단, 빨간색이 3단의 흡입력으로 청소하다 보면 자동으로 흡입력을 조절합니다. 이 제품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진공 흡입 능력입니다. 아쉽게도 2단, 3단 파워의 흡입력은 청소 중간에 자동으로 조절되어 1단 흡입력만 테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공 흡입구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지만 롤러가 없는 상태에서는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직접 측정은 실패하였습니다. 자동 센서가 너무 좋아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새롭게 측정하고 있는 실제 흡입력 테스트에서는 6.4mps 정도가 나왔습니다. 무려 다이슨 V10의 2단 파워 흡입력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다이슨 V15도 2단에서 7에서 8.1mps인데 거의 근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H11 Max 제품은 2단, 3단 파워를 직접 측정할 수 없어서 1단 파워로 측정한 수치입니다. 2단이나 Max 파워에서는 400W, 150W 흡입력을 가진 무선 청소기에 2.5단 이상의 흡입력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리미가 진짜로 무선 청소기를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무선 청소기 사용 기준이 H11 Max로 대부분 청소하고 구석이나 간단하게 청소하는 것을 기존 무선 청소기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정도니까요.
이 정도 흡입력은 H11 Max를 건식 모드인 수분 흡수 모드로 사용하면 무선 청소기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바닥에 원두커피 가루를 뿌리고 청소를 하면 무리 없이 깔끔하게 빨아들입니다. 작동 시간은 43분으로 스펙에서는 35분이라고 됐지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다만 오염도에 따라 2단 모드와 맥스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상적인 청소 상황에서 35분 정도로 사용 시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와 10%가 남았을 때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멘트도 나옵니다. 작지만 세심한 편의 스펙입니다. 이 정도 사용 시간이면 30평 이상의 공간을 청소하는데 무리가 없고 물통의 용량은 청소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공 흡입력이 뒷받침되어 셀프 청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셀프 청소 작동 시 주변으로 물이 튀지 않고 심한 오물을 흡수하지 않는 이상 꽤 깔끔하게 셀프 청소가 됩니다. 원두가루로 테스트한 이후에도 셀프 청소를 두 번 해줬더니 롤러에서 원두커피 가루 냄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소음은 74.5dB입니다. 보통 400W급 무선 청소기 최대 파워에서의 소음이 90dB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1단 모드에서의 소음으로 실제 오염이 심해서 맥스 모드로 작동 시에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셀프 세척 기능도 좋습니다. 처음 테스트를 위해 사용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셀프 세척만으로도 충분히 롤러 청소가 가능하고 제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롤러를 직접 세척하는 수는 단 두 번입니다. 이 정도만 관리해줘도 롤러에서 냄새가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헤드의 커버 부분은 눈에 보이기도 해서 바로 빼서 간단하게 세척해주면 됩니다.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롤러 헤드 부분에서 롤러 뒤쪽 부분의 이물질은 셀프 청소로 제거가 안 됩니다. 매뉴얼에도 이 부분은 걸레로 닦아주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약간 번거로운 부분이지만 완만한 굴곡으로 되어 있어 물티슈로 간단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청소 시에는 이곳에 이물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닦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걸레를 빨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염수는 하수구에 버려야 합니다. 머리카락부터 작은 먼지들까지 모두 흡수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스통을 비울 때는 하수구에 버려야 하고 걸러진 찌꺼기들을 한번 치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찌꺼기가 있는 만큼 청소를 제대로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점이지만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헤드 부분에 꺾이는 각도가 일반 무선 청소기보다는 작습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각도로 꺾이면 중심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의도적으로 이 정도로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 컨셉이 구석구석 먼지를 빨아들이는 무선 청소기가 아닌 물걸레 청소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지만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게 역시 조금은 불편합니다. 실제 청소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옮길 때에는 그래도 무게가 체감됩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H11 Max는 물걸레 청소기로 태어났지만 드림위에 무선 진공청소기 기술력이 합쳐져 괴물 같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탄생한 제품입니다. 강력한 흡입력으로 물걸레 청소 자체도 깔끔하게 잘 되고 무선 진공청소기로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몇 가지 단점들이 있지만 메인으로 쓰던 무선 청소기를 서버로 밀어낼 정도의 편의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진공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영상이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상 엉클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